제가 좀 전에 아들 살을 줬거든요. 근데 일부러 많이 안 줬어요. 지금 또 따로 오거든요, 닭들이. 막 따로 와요. 지금 닭은 훈련시켜야 됩니다. 아들이 사료를 많이 주면 풀을 안 먹어요. 근데 아들이 계속 따라옵니다. 요 안에 지금 사료, 요게 일부러 안 담아놨어요. 요래 놓으면은 아들이 풀을 잘 먹어요. 이 통이 있으니까 계속 따라와요. 밥 달라고 밥 있는 줄 알고. 자, 운동하자. 운동을 좀 해야 된다. 닭은 쪽제비 피해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안 보여드렸지만 한 4개월 정도는 이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. 4개월 정도를 키우면은 닭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쪽제비 피해가 거의 없어요. 이만큼 따랐네요. 계속 제 근처로 옵니다, 닭들이. 밥 돌라고요. 밥은 안 남았어요. 요런 식으로 닭을 키우면 쪽제비 피해도 없고, 복숭아 밭에 풀도 잘 매줍니다. 닭들이 풀을 좋아하거든요. 쩌나하게 자라면 다 먹을 뿐. 제철이 일절 안 합니다. 이제 복숭아들이 보면은, 요렇게 이제 밀어냈어요. 이미 낮 기온이 28도, 27도, 28도 되면은 그 깍지벌레 약은 다 소독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깍지 못 잡습니다. 기계 유지하더라도 깍지벌레 약 소독해야 됩니다.